나만의 휴가. 한여름, 폭염이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. 너나 할 것 없이 여름 휴가를 기대하면서도 막상 휴가를 즐기려고 하면 모든 것이 귀찮은 존재로 다가올 때도 많은 것 같다. 아무 생각 없이 보낼 것 같은 휴가라지만 왜 이리도 제약이 많이 뒤따르는지. 이건 휴가가 아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 느껴본다. 누구와 휴가를 보내느냐 하는 문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, 그리고 경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등등. 피서지에서 또한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새로운 걱정이 앞서다 보면 휴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휴가로 만들어버리는 웃지 못할 휴가 기간이 되어버린다. 내 자신은 어쩌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이 휴가를 의무만 지키고 내 스스로의 휴가는 사라져버린다고나 할까? 요즘 들어 특히나 한숨 쉬는 우리네 가장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져가는 이때 나 자신도 조용히 휴식을 즐기고자 하지만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음에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. 조용히 집에서 느긋이 독서라도 하면서 쉰다는 표시라도 하고 싶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이동은 나 또한 조용히 자리에 남겨두지를 않고 있다.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세상 휴가철을 맞아 더욱 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. 온통 생각이 어지럽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즐겁다는 마음만 갖고 떠나는 휴가라면 만족이라는 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? 어쩌면 내 자신이 작은 존재임에도 남을 의식하는 휴식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금 조용히 생각해보면서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되새겨보며 휴가라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은 어떨지. 잠시의 여유를 갖고 내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참으로 휴가다운 휴가가 되지 않을지 조용히 외쳐보고 싶은 휴가 전야이다. 김준, 저. 작은 삶의 둘레길 중.